많은 토론회는 올해 이번이 다섯 번째입니다. 그런데 각 당, 이번 대선에 출마하는 5당의 대선 후보가 모두 확정된 이후에 하는 첫 토론회입니다. 요 며칠 놀라운 지지율 상승률을 보이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를 모셨습니다. 여러분께 안철수 후보를 소개합니다. 오늘 토론회 그 패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제일 오른쪽부터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영진 SBS 앵커 나오셨습니다. 박승희 중앙일보 부국장 나오셨습니다. 이유탁 연합뉴스 TV 정치부장 나오셨습니다. 구혜영 경향신문 정치부 차장 나오셨습니다. 먼저 안 후보의 모두 발언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국민의당 대선 후보 안철수입니다. 어제 봄비가 촉촉히 내렸습니다. 5월의 꽃이 활짝 필 거라는 예감을 가지게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위기입니다. 경제도 어렵고 안보, 외교도 모두 어렵습니다. 국민들 삶도 어렵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대통령 뽑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바꾸고 미래를 준비할 대통령을 뽑아야 합니다. 상속자들의 나라로는 위기한 나라 만들 수 없습니다. 무능력한 지도자가 유산이 있다는 이유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면 안 됩니다. 실력이 백을 이기는 공정한 기회의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성실한 노력이 돈보다 더 가치 있게 평가되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경제 살리고 안보 튼튼히 할 대통령 뽑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개혁하고 통합해서 미래 일자리, 미래 먹거리 만들 대통령 뽑아야 합니다. 깨끗해야 합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유능해야 합니다. 책임질 줄 알아야 합니다. 미래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통합할 수 있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이끌 수 있어야 합니다. 오직 국민만 보고 가겠습니다. 말 잘 듣고 줄 잘 서는 사람들 이용하면 국가 위기 또 찾아옵니다. 전국에서 최고의 인재를 널리 찾는 대탕평에 나서겠습니다. 저 안철수 국민을 위해서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경제와 안보를 위해서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통합과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지난 대선 출마 때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습니다. 3월의 바람과 4월의 비가 5월의 꽃을 불러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먼저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다자 대결이냐 양자 대결이냐에 따라서 안 후보의 지지율이 좀 변화가 있습니다. 이번 대선을 끝까지 혼자 뛰실 건지 아니면 연대하실 것인지 부탁드립니다. 예, 이제 저 너무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도중도중에 뭐 농담으로 연대가 아니라 그대로 가겠다고 농담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원래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원래 정당이 존재하는 이유가 자기가 하고자 하는 비전을 밝히고 리더십을 보여주면서 그걸로 선거를 치릅니다.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권한 정당을 중심으로 다른 정당과 합의하면서 협치의 틀을 만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정부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치의 판을 정치인이 만드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정치의 판은 국민들께서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저는 그 믿음으로 작년 총선 신념을 가지고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민들께서 3당 체제라는 판을 만들어주셨습니다. 저는 이번 대선도 마찬가지라고 믿고 있습니다. 끝까지 돌파하겠습니다. 여전히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저께 대선 후보로 선출되신 다음에 한 연설에서 탄핵 반대 세력에게 면죄부를 주는 그런 연대, 또는 특정인을 반대하기 위한 연대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해석을 해보면 이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한 예를 들어서 정책과 이념이 비슷한 세력과의 선거 연대 내지는 단일화 협상 이런 건 가능하다는 것으로도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저는 누구를 반대하기 위해서 나선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 비전과 리더십이 더 낮기 때문에 지금 선거에 나선 겁니다. 지금 그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이미 정치인들이 정치판을 주도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국민들께서 이끌고 가고 정치가 뒤따라가는 시대입니다. 저는 역사의 흐름과 국민들의 집단지성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 구도가 짜여지고 어떤 후보가 나서더라도 결국은 국민들은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그 역사의 흐름에 따라 국민들이 집단지성을 발휘해서 결론을 내려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정치하면서 계속 그렇게 믿고 신념을 가지고 해왔습니다. 작년 총선도 그래서 그 3당 체제 결과가 나왔고 이제 우리나라는 다당제라는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갈 겁니다. 이번 대선은 지금 우리에게 놓여진 미래 과제 그리고 우리 사회의 총체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을 누가 해결할 수 있는가 그 흐름에 따라서 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 좀 더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작년 6월에 제가 안 후보님을 인터뷰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안 후보님께서 현재 존재하는 정치인들 중에서 마음이 맞거나 아니면 좀 안 후보 입장에서 볼 때 조금 저 사람은 좀 호감이 간다 라고 하는 정신을 좀 뽑아달라고 했을 때 안 후보님께서 유승민 당시 원내대표를 뽑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바른정당의 후보로 지금 선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탄핵 반대 세력도 아니고 그리고 이른바 반문연대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 안 후보가 제시한 조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데 유승민 후보하고의 연대는 가능한 거 아닙니까? 박근혜 정부 를 출범시키는데 역할을 한 사람들은 이번에 책임져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정권을 꿈꾸면 안 됩니다. 따라서 선거 이후에 서로 협치의 상대로는 좋은 파트너일 수 있습니다만 지금 정권을 꿈꾸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께서는 다른 후보나 정당, 세력과 연대하지 않을 거라고 이 자리에서 분명히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민들께서 만들어주십니다. 제가 국민에 의한 연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제는 더 이상 예전처럼 그렇게 편가르기, 낡은 사고방식은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그런 시대가 지났습니다. 이제는 통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통합은 국민들께서 합쳐져야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진보와 보수, 국민 모두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통합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 말씀 들어보면 아주 강한 자신감이 계시는데 역시 최근 이제 각 신문이나 최근에
나오는 여론조사 이런 걸 보니까 저희도 뭐 깜짝 놀랄 정도로 이런 적이 있었나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지금 지지율이 급상승하면서 네. 대선 구도가 확 그냥 바뀌고 있는데 일단 실감이 나세요? 지금 엄청 올라가고 있는데 그 저는 지지율에 예전부터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정치인은 자신의 그 소신, 철학, 가치관, 리더십으로 평가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는 제가 생각한 그대로를 보여드리고 평가를 받는다고 예전부터 생각해왔습니다.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쨌든 그래도 이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지지율 급상승하는 어떤 원인, 동력은 뭐라고 보시고 또 요맘때쯤 이런 정도의 지지율 급상승 그런 현상을 예감, 예측 정도는 하셨습니까? 이번 그 완전 국민 경선을 했습니다. 국민의당에서. 그 과정 중에 저 현장에 나가봤을 때 어린아이들을 손잡고 오신 젊은 부부가 많았습니다. 이 부부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부부들 말씀이 우리 지금 너무너무 어렵게 살고 있는데 이 우리 아이들만이라도 좀 제대로 편한 세상에서 살게 해주고 싶다. 제발 좀 꼭 바꿔달라. 그 정말 강렬한 열망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열망을 넘어서 정말 간절함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진짜 국민들 민심이라고 봅니다. 그 민심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변화해달라고 지금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도 정말로 바꿔야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제 5년 전과 지금 제가 바뀐 게 뭐냐고 물어보셔서 또 농담으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만 제 생각은 그랬습니다. 보통 자기를 바꾸기가 참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가를 바꾸는 건 그보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도 못 바꾸는 사람이 어떻게 국가 바꾼다고 나설 수 있겠나? 저도 한번 바꾸는 노력을 스스로 해보자. 그런 노력의 일환을 보여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반드시 그런 그 열망, 저한테 주신 선물이 아니라 숙제로 생각하고 제대로 꼭 바꾸겠습니다. 요 질문을 좀 하나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부분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 일단 그분이 초반에 나왔을 때 그분 주로 지지했던 중도 보수층의 표심이 안 후보에게 옮겨갔다 하는 게 저희들 많이 얘기하는 분석 어떤 내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반 전 총장에 대해서 집권하시면 외교 특사를 모시고 싶고 아마도 그분도 함께 수락하실 거라고 믿고 뭐 믿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혹시 반 전 총장을 반 총장 그 중도 사태 이후에 만나시거나 또는 연락드리고 정중히 요청하신 게 있으십니까? 만나뵌 적 없습니다. 제가 그 외교 특사 말씀을 드린 게 2월 1일 날 사퇴하신 직후입니다. 그때 저는 아까 또 지지율 말씀하셨으니까 아마 그때가 지지율 5등, 6등 이랬을 겁니다. 근데 저는 반기문 총장께서는 정말로 소중한 대한민국의 외교적 자산이라고 예전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믿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분이 지금 다음 정부에 여러 가지 정말 난맥처럼 얽혀있는 이런 외교 문제들을 먼저 미국과 일본과 중국과 만나면서 풀어 가실 수가 있으면 다음 정부에 정말로 보배 같은 보석 같은 존재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2월 1일 날 이제 본인이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하셨을 때 그 직후에 제가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다음 정부에서는 꼭 반기문 전 총장께 간곡하게 부탁을 드려서 외교 특사로 정말 우리 대한민국 외교 현안들을 꼭 푸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말씀드린 것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이번에 갑자기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고 예전에 벌써 제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 잠깐 제가 보충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지율 높아지신 게 그 지지율이 본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문재인의 반대표라든지 아니면 그 오갈 데 없는 보수층의 표심이 안 후보에게 한꺼번에 몰려서 대선 후보 경선 이후에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판단하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저 포함해서 정치인들이 이 표가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교만한 생각이라고 저는 예전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 정치인을 통해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변화에 대한 열망을 실현시키는 라고 지금 하기 때문에 거기 지지가 모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저는 지지율이라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표현처럼 이건 선물이 아니고 숙제를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겸허한 마음으로 저는 처음 정치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연대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연대가 아니고 그대로 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아까 답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정치판은 이제 국민이 만들어준다. 정치인이 만들어준 것이 아니고 연대도 국민이 만들어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이야기가 대선 당일날 투표를 통해서 유권자들께서 그런 선택을 해주실 거라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대선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런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후보들이 안철수 후보와 연대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틈을 만들어서 안철수 후보도 주도적으로 나서진 않지만 다른 후보들을 진영해서 그런 입장과 의사를 전달해 왔을 때 응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 부분은 명확하게 저는 지금 그 말씀도 너무 정치인들 중심의 그 생각들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 작년 총선 때 우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총선 때 사실은 제가 이제는 다당제가 시대의 흐름이고 역사의 흐름이라고 확신했던 계기가 있었습니다. 제 지역구에 어떤 어르신과 함께 대화를 나눴었습니다. 근데 이 어르신께서 그러시는 겁니다. 아니요, 내가 평생 새누리당만 찍어왔는데 왜 그런지 아냐고. 그래서 어르신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믿을 수 없는 민주당보다 익숙하게 실망만 주는 새누리당을 찍는다고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 흔히들 이제 야권에서는 항상 그랬습니다. 새누리당 40% 지지율은 콘크리트이고 그래서 나머지 2번부터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모두 합쳐야 이긴다. 이런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를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서로 편가르기식에 1번 아니면 2번 어느 한쪽 편에 서야만 하는 그런 선택이 아니라 국민들은 훨씬 더 그 다양한 지금 요구를 하고 계시고 기존의 양당 체제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걸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제는 3당을 넘어서 다당제이다. 그 확신 하에서 신념 하에서 어떤 어려움이나 방해가 들어오더라도 제가 신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밀어붙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까 역사의 흐름이나 국민들의 총체적인 집단지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겸허합니다. 이번에 그 저는 다자구도 하에서 양강구도가 될 거라고 1월 4일 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가 1월 초입니다. 저를 인터뷰했었던 분이 아마 그 경향신문에서 였었는데요. 그때도 아마 다들 안 믿으셨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런 흐름을 믿었습니다. 정치인들이 계속 미래에 대한 예측이 틀리는 이유는 자기의 희망사항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희망사항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객관적인 사실과 흐름을 보고 제 판단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 지금까지 제 예측대로 맞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죄송하게 설명이 좀 길었습니다만 그 선거할 때 그 순간에 국민들께서는 어떤 구도
교체는 결정됐습니다. 이제 남은 선택은 안철수에 의한 정권 교체냐, 문재인에 의한 정권 교체냐, 그 선택만 남았습니다. 이번 대선은 그렇게 치러질 겁니다. 그래서 누가 더 두 명만 남아있을 수도 있고 다섯 명 그대로 완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결론에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결국은 국민들은 그 두 사람의 선택 중에서 어떤 선택이 더 좋은 정권 교체인지, 우리 미래를 위한 선택인지로 판단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해는 되는데요. 어제 김종인 전 민주당 대표가 출마 선언을 했는데 대한민국 상황에 대한 진단은 안철수 전 대표가 거의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기 진단에 대한 그 평가가 비슷하고, 동시에 어제 김종인 전 대표가 출마 선언문에 이런 얘기를 하나 했더라고요. 3D 프린터를 3D 프린터로 믿는 사람에게 나라를 맡길 수는 없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이렇게 드려볼게요. 그러면 김종인 전 대표를 비롯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연관되어서 이번 대선 전에 우리나라 유권자들은 눈에 익숙했던 장면, 갑자기 서로 경쟁하던 후보들이 악수하고 손을 잡고 같이 손을 들면서 우리가 힘을 합쳤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그러는 사진은, 그런 화면 절대 보지 않을 거라는 말씀이신지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요. 그 3D 프린터를 3D 프린터로 읽은 게 정말로 전문가 입장에서 정말 크나 큰 실수다, 한번 평가를 좀 해주시죠. 예, 김종인 전 대표도 이제 출마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함께 치열한 경쟁이 이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치공학적으로 그렇게 누구 손잡고 손들어주고 이런 일은 이제 국민들께서 그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은 저는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뭐 저 용어에 대해서는 그 전문가들 또는 이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발음들이 있습니다. 이제 뭐 일반적으로 누구나 보면 3D 프린터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의 어떤 경쟁이 이번 대선에 가장 큰 초미의 관심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5년 만에 문재인 후보와 다시 만나셨는데 안철수 후보께서는 본인은 이제 천만 배 강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5년 만에 다시 본 문재인 후보는 어떻게 좀 변했는지 지켜보시니까 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예, 그 뭐 여러 가지 또 부러운 점도 많습니다. 그 정말 많은 정치적인 자산들을 물려받은 것을 보면 부럽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단한 지지층을 가지고 있다는 게 장점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럼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박근혜 전 대통령 집권을 막기 위해서 그때 내가 물러나지 않았어야 된다라는 후회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때 저는 상자 대결로 가면 필패한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11월 23일입니까? 그때 이제 문재인 그 당시 후보가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협상 이제 잘 되지 않으니까 이제 3자 구도로 가겠다. 그러면 국민들께서 이제 한쪽으로 표를 몰아주실 거다. 이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그러면 100% 지는 길보다 오히려 1%라도 이길 가능성이 있는, 제가 국민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 모든 것을 걸고 단일화를 이루겠다고 약속했던 그 약속 지키기 위해서, 대의를 위해서 양보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후회 없습니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 아넥시트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 중앙일보에서 쓰신 것 같습니다. 그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끝나자마자 그 안희정 지사의 표가 그 안철수 후보한테
옮겨가고 있다라는 걸 그 아넥시트라고 하는데, 이게 저희들 주장이 아니라 구글이라든지 이런 여론조사 트렌드에서 나오는 그 분석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쭤보겠는데요. 1월 넷째 주 그 안구의 지지율을 보니까 8.5%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여론조사에 보면은 34.9%로 이렇게 급상승을 했는데, 그 표를 분석을 해보면은 지역적으로 보면 충청도 표와 TK 지역에서 1위를 했습니다. 충청도와 TK. 그리고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에서 가장 많은 이 지지율을 보였는데, 이 분석을 해보면은 안철수 후보에 대한 그 충성표보다는, 지지표보다는 문재인 후보에 대한 그 반대표가 집결한 그 결과라는 게 분석입니다. 대통령이라는 직책이 굉장히 엄중한 직책입니다. 그리고 5년 동안 수행해야 되는 마라톤입니다. 고정적인 지지층이 없이, 충성 지지표가 없이 어떤 특정 후보의 반대표를 모아서 그런 대통령, 막중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저는 언제까지나 편가르기 하는 그런 시대는 지났다고 봅니다. 이제는 국민들로부터 골고루 지지받는 대통령이 나와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렇게 해야 통합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누구를 반대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가진 비전과 리더십이 더 낫다고 자신했기 때문에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은 저는 미래와 과거의 대결이 될 겁니다. 우리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지금 발목 잡는 현안들 뿐만 아니라 사실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흐름에 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엄청나게 더 큰 위기에 빠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과거와 미래 중에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또 유능한 정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유능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적합할 것인가? 어떤 사람이 적합할 것인가? 그리고 통합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적합할 것인가? 그런 면에서 저는 자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문재인 후보에게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곧장 토론을 제안하셨는데, 문 후보가 아니라 그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하는 그 본인의 강점, 상대적으로 한 두 가지만 구체적으로 좀 꼽아주십시오. 그 저는 미래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대비할 자신이 있습니다. 지금은 민주화, 산업화, 정보화도 이미 지났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다른 때와 다릅니다. 다른 1차, 2차, 3차 산업혁명 시대는 한 가지 기술로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1차가 증기기관, 2차가 전기, 3차가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미래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했습니다. 정부가 미리 계획을 세워서 끌고 가면 속도도 빠르고 굉장히 효율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잘 온 겁니다. 문제는 4차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4차는 한 가지 기술이 아니라 수많은 기술이 동시에 발달하고 이들끼리 합쳐집니다. 융합합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융합혁명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문제는 미래 예측이 불가능한 겁니다. 정부가 미리 계획 세워서 끌고 가면 엉뚱한 곳으로 가서 오히려 국가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이제는 민간에서, 기업에서 먼저 결정하게 하고 그것을 정부는 지원하는 형태로 가야 하는 겁니다. 즉 정부는 이제는 앞에서 끌고 가는 형태가 아니라 뒤에서 밀어주는 형태. 정부가 먼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 먼저 결정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가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저는 지금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그 정책을 저도 냈고 이제 문 후보도 냈습니다. 그 철학에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에 대비하는 그 정부의 운용 철학이, 저는 이제는 정부는 민간에 최대한 자율성을 주고 정부는 지원해야 한다, 이고 문 후보는 정부가 끌고 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공약이 뭐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 말씀하시는 분은 그건 제대로 보지 못하시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두 철학 중에서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가 이번 대선에서 정말로 중요한 점이 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미래 제대로 잘 끌고 갈 자신이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해달라고 하는데 한 가지만 말씀하시면. 예, 한 가지 너무 길게 설명드려서 미안해서 하나만 이야기했는데요.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간략하게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안보 문제입니다. 저는 제가 제일 오래 했던 일이 V3 만드는 일입니다. 30년 전에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V3 만들면서 제 몸에 체화된 것이 컴퓨터가 얼마나 편합니까? 참 좋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이러스가 침입하고 해킹을 당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즉 컴퓨터를 잘 쓰기 위해서는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컴퓨터 보안인 겁니다. 보안의 구멍이 뚫리면 컴퓨터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겁니다. 그 일을 평생 하다 보니 사실 국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국가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그 자기의 뜻을 펼치고 참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 정말로 좋은 터전이고 보금자리인데 국가 보안의 구멍이 뚫리면 아무 일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에 있어서 안보 문제는 기본 중에 기본, 가장 근간이라는 생각이 강합니다. 아마 그런 철학은 또 이제 그 저하고 문 후보하고 또 차이가 있을 겁니다. 네. 원래 제가 그 질문을 하려고 했던 게 사실은 문재인 대세론과 관련된 거였습니다. 그런데 자고 일어나니까 의미가 없겠다 싶어가지고 질문을 긴급히 바꿨습니다. 최근에 거의 뭐 하루 종일 TV나 이런 데서 많이 보는데 문재인을 이길 개혁가 누굽니까? 문재인 뭐 반드시 꺾겠다 이렇게 해석하시는데 이번 문재인을 꼭 꺾겠다 그거 말고 안 후보하면 떠오르는 캐치프레이즈가 뭐가 있습니까? 문재인을 이기기 위해서 이 대선 나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철수 하면은 뭐 예를 들어 문재인 하면은 뭐 적폐청산이라든지 뭐 지금은 저거 했지만 안희정 대행정 또는 뭐 반기문 총장도 정치교체 이런 말하자면 가치를 담은 캐치프레이즈가 있습니다. 문재인을 이길 후보 누굽니까 말고 안철수 하면 떠오르는 캐치프레이즈가 뭐가 있습니까? 우선 그 처음부터 대세론은 없었습니다. 그건 지금까지 뭐 지지율로 보더라도 그 정도 지지율로 대세론이라고 부른 적이 없었습니다. 그쪽 진영의 주장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문재인을 꺾겠다고 한 건 경선 과정에서였습니다. 그래서 경선 과정에서의 그 구호인 거지 그걸 이제 본선에서 제가 내세우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제가 가진 비전과 리더십이 더 낫다는 걸로 저는 선택받겠습니다. 아까 이제 미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이제는 우리나라가 상속자의 나라가 아니라 자수성가가 성공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이제 대선 후보로 선출된 첫날 저는 저희 집에서 이제 지하철을 탔습니다. 저는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에서 삽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수도권에서 사는 많은 젊은이들이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곳입니다. 자수성가의 동네입니다. 저는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노력이 평가받고 인정받고 제대로 열심히 일을 하면 노후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사회가 저는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 선한 사람들이 마음 상처받지 않을 수 있는 나라가 그게 정상적인 나라 아닙니까? 저는 그런 나라 꼭 만들겠다는 각오로 정치를 시작했고 그 초심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캐치프레이즈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자수성가, 미래, 그리고 유능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후보 수락연설에서 아주 표현을 잘하셨어요. 겨울이 가서 봄이 온 게 아니라 봄이 왔기 때문에 겨울이 간 것이다.
안철수의 시간이 왔기 때문에 문재인의 시대가 갔고 통합의 시간이 왔기 때문에 패권의 시대가 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문재인 민주당 후보와 패권을 동일시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통합을 이야기하시면서 친문 세력의 패권은 문제다. 아마 함께 하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모순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그 친문 패권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친문 세력이 집권할 경우에 왜 문제가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명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실제로 정치하면서 개파 정치의 폐해를 절감했습니다. 개파 정치가 뭡니까? 끼리끼리 나눠 먹는 겁니다. 그래서 개파 세력이 집권을 하게 되면 전국에 있는 그 수많은 인재들 널리 등용하지 못하고 무능한 개파 내 세력들만 등용해서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을 시킵니다. 그래서 무능한 정부가 되고 부패한 정부가 되고 실패한 정부가 되는 겁니다. 개파 세력이 집권하면 무능하고 부패해집니다. 박근혜 정부 실패, 1차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본인의 잘못입니다. 그런데 또 개파 정치 때문이었습니다. 집권하고 나면 전 국민의 반을 일단 적으로 돌리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자기하고 만나봤던 사람들만 대상으로 그리고 그 중에서도 자기 말 잘 듣는 사람만 대상으로 해서 등용했던 것이 이 개파 정치의 폐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인사 철학이 능력 있는 사람보다 말 잘 듣는 사람 그게 인사 철학인 것이 개파 정치 폐해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절박합니다. 다시 또 정권 교체가 아니고 개파 교체가 되면 그러면 다시 또 불행하게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을 맞을 겁니다. 두 번 연속 그러면 우리나라 망가집니다. 절대로 그런 일 있어서는 안 됩니다. 대선 이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대통령이 되신다고 해도 국민의당 현재 의석수가 40석이고 그래서 세력 기반이라든가 안 후보님 주변의 인력풀도 굉장히 뭐 얕다는 평가가 많은데 어떻게 국정 운영을 하실 건지 주변의 걱정과 지적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보관이 있으십니까? 오히려 저는 반대로 이제 여쭙고 싶은 부분이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될 때 150석 넘는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 소속이었습니다. 과연 그러면 국정 운영이 매끄러웠는가? 통합의 정치를 했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 본인이 문제인 겁니다. 대통령 선거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아닙니다. 그래서 과연 그 대통령 그 개인이 얼마나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국민의당이 집권해도 여소야대이고 민주당이 집권해도 여소야대입니다. 양적인 의원 숫자 차이가 있을지라도 질적으로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누가 그 개인이 얼마나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하는가 이제 그걸 국민들께서 이제 평가하실 겁니다. 아 그러나 국정에 그리고 인력풀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요. 그리고 인력풀들은 정말 우리나라에 좋은 인재들이 많습니다. 저도 여러 현장에서 일해봤지 않습니까? 저는 의학자였었고 그리고 IT 과학 기술자였었고 벤처 기업 경영자였었고 대학 교수였습니다. 이런 많은 실제 현장 경험을 제대로 해보면서 우리나라 5천만 명밖에 안 되는 이 규모에서 모든 분야마다 세계 탑 수준의 전문가들이 다 포진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문제를 풀 책임을 맡으면 그러면 대한민국 문제들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제대로 잘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인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섀도우 캐비넷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은 이랬습니다. 섀도우 캐비넷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그 인수위 기간이 없기 때문에 미리 준비한다는 측면에서는 그 좋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정적인 단점 중에 하나는 그렇게 되면 자기 캠프 내에서 자기 편 중에서만 인재를 등용하는 오류에 빠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상대편 캠프에서 치열하게 반대편에서 싸우던 사람도 이 문제를 푸는데 그 사람이 최적의 사람이라면 그 사람 등용해서 쓰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게 통합의 정치고 다음 정부는 반드시 그게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전체를 인재 풀이라고 보면 그러면 누구는 인재가 많고 누구는 인재가 적다. 그것도 일종의 옛날식의 편가르기 그 사고방식인 셈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현실 정치를 보면 집권당 40석이라는 건 굉장히 대통령의 의지 이것만 갖고는 해결될 수 없을 정도로 녹록치가 않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교를 하셔서 제가 그럼 이렇게 반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50 국회 선진화법을 보더라도 150석은 50석밖에 모자라지 않지만 40석은 160석이나 모자란다는 게 얘기가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그 장관 한 분 임명하는 것 그리고 법안 하나 통과하는 것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이게 과연 대통령의 의지라든가 협치 정신 이런 걸로만 풀어갈 수 있다고 보시는지 이 부분에 대한 또 생각이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히려 120석이 있으니까 그냥 여소야 된 상태에서 자기들 편만 가지고 밀어붙이고 계속 그렇게 국회와 대치 상태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개파 정치에 이제 이렇게 갇혀버리면 그런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습니다. 그 미국 대통령을 보면 끊임없이 여야를 넘나들면서 국회의원들 직접 전화로 또는 만나서 소통하고 설득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그럴 때가 됐습니다. 국회의원들 직접 만나서 이렇게 설득을 하면 지금 국회의원들 한 정당 내에서 당론을 통해서 함께 모든 사안들을 결정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편가르기가 되는 건데 저는 이제 우리나라 정치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원래 고유 권한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 아니겠습니까? 그 정신에 입각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소신대로 투표에 나서게 되면 훨씬 더 개혁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높다고 봅니다. 그게 또 국민의 요구고 저는 시대적인 역사의 흐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당제 그리고 개개인들이 하나의 입법 그 헌법기관으로서 본인 판단에 의해서 모든 일들을 처리하는 것 이런 정치 문화가 조금씩 만들어져야 되고 지금까지는 대통령이 당선된 사람들이 국회에 전혀 손 내밀지 않고 위에서 군림을 했었다면 저는 절대로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나 저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만에 하나 안 후보께서 대통령이 되면 아마 자연스럽게 정치권에 이합 집산도 생기고 정계 개편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럴 가능성까지 그럴 필요 없다라고 차단을 하시는 겁니까? 저는 인위적인 정계 개편은 시도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사실 정치가 현실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대통령이 당선을 하시면은 조각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안 후보께서 제시하신 공약 중에서 새로운 정부에서 추진해야 될 무슨 개혁 법안도 있을 테고 근데 국회에서 법안 통과는 아시다시피 과반이 있어야 됩니다. 의석 과반이 있어야 되고 역시 장관 임명도 인사청문회라든지 이런 걸 거쳐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40석으로는 이런 이 국정운영을 하기에 무리인데 그러면은 그 이 선거 기간 동안에 단일화라든지 연대를 안 하신다면 선거 이후에 그 연정과 관련한 그 연정이라는 표현은 결국 그 의석을 과반 의석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그런 그 법안 통과 과정에서 대통령 혼자서 그 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설득한다는 것은 사실은 미국 정치에서도 녹록치가 않습니다. 오바마도 사실은 그래서 많이 실패를 했는데
그거 말고 제도적으로 그 연정을 그 할 수 있는 그런 보관도 있습니까? 다음 정부는 어느 당이 집권해도 여소야대 아닙니까? 그래서 당연히 이제 선거에서 이제 집권한 당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당과 이제 그 정권 초기에 서로 치열하게 서로 협의가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넓은 의미에서 그래서 협치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뭐 그 중에서는 그 여러 가지 뭐 연정에 가까운 형태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겁니다. 안정된 그런 그 국정 운영을 해야만 된다는 국민들이 요구가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는 조속한 시일 내에 그런 부분들은 결론이 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그 탄핵 반대 세력과는 연대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에 대해서도 사실은 박근혜 정부를 박근혜 정부를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같이 연대하지 않겠다 그러고 사실은 문재인 후보와 관련해서는 패권주의 후보로 이렇게 배제를 시켰는데 선거가 끝났다고 해서 사실은 이렇게 그 배제됐던 정당이나 세력들하고 그 연정이 쉽게 되겠습니까? 저는 다음 정권을 꿈꾸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입법할 때 모든 정당들을 다 설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입법할 때 모든 정당들과 협의하고 설득하는 건 국회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해야만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건 전혀 다릅니다. 민주당 후보 경선 과정에서 안희정 충남지사가 대연정 이야기했을 때 우리 안철수 후보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은 섣부른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그 선거 전이라면 그건 섣부르다고 저도 제 의견을 밝혔습니다. 섣부른 아이디어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렇게 질문 드리는 게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고 나면 그 다음 상황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존재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 후보님 말씀하신 걸 보면 대통령의 선한 의지 그리고 치열한 노력으로 충분히 그 상황을 돌파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뭐 아무리 그 말씀을 저희 또한 선의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현실이 정치 현실이 과연 그렇게 넉넉하게 대통령의 의지만으로 노력만으로 풀어나갈까 그런 면에서 보면 국민의당 40석이 된다고 하더라도 40석의 국민의당이 집권당이 됐을 경우에 협치를 하든 아니면 자연스럽게 정계개편돼서 또 다른 정당으로 탈바꿈하든 한때 한축구였던 민주당이 그래도 그나마 가장 가까운 협치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민주당 말고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은 의석을 갖고 있는 자유한국당 집권해서는 안 되지만 협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유한국당이 그 다음 협치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국민의당 중심으로 우리 당이 지향하고 있는 방향, 정책들을 밝히고 일단 거기에 동의하는 정당들이 협치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방향이 전혀 다르다면 사실은 굉장히 그건 어렵겠죠. 그리고 대통령이 당선된 사람은 이번에는 자신의 권한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개헌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9명의 대통령이 모두 다 불행했습니다. 그러면 그건 사람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제도의 문제인 겁니다. 그 제도 하에서 그대로 욕심내고 개헌 안 하고 끌고 가면 그러면 열 번째 불행한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그 전에 9분 나름대로 훌륭한 분들도 그 중에서 많이 계셨습니다. 근데도 예외 없이 그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제도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개헌되기 전에는 본인의 권한을 내려놓으면 훨씬 더 협치가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개헌을 통해서 그걸 제도화하는 겁니다. 저는 그게 시대 정신이라고 믿습니다. 다음 대통령은 꼭 그 시대 정신에 따라서 본인의 그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아마 지금 개헌 언급하셔가지고 누가 다음 주제에 한번 개헌을 얘기하면서 지금 좀 더 진전된 내용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꾸 저희가 이런 거를 질문하는 이유는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급등하면서 집권할 가능성을 더 많이 보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의 약간 현실과 접목해서 좀 불안한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좀 더 좀 하셨으면 좋겠고, 개헌 문제로 넘어가기 전에 그냥 좀 약간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는 차원에서 주간조선 인터뷰를 얼마 전에 한 거 보니까 나는 대한민국 문제를 푸는데 적인 자라면 문재인 캠프에 있는 사람도 쓰겠다. 자꾸 제가 문재인 후보랑 연관된 질문을 하게 되는데 좀 전에 통합의 정치도 하시고 그래서 누구 탐나고 싶은 사람이 데려오고 싶은 사람? 아, 있습니다만 밝히기 곤란합니다. 그분께 패가 됩니다. 그러면 사람을, 이웃하고 그동안 사람을 이야기했는데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그 거국내가 천하의 인재들을 다 쓰신다고 하셨는데 문재인 캠프에 있는 분들한테도 제안하실 수 있는지, 역으로 문재인 후보가 승리했을 경우 안철수 후보와 안철수 후보를 도왔던 사람들에게 거국내가 이렇게 제안한다면 응하실 용의가 있는지. 예, 이제는 아까 대세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대세론의 시대는 가고 대당평의 시대가 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제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 말씀드렸고, 그리고 뭐 그 문 후보가 어떻게 할지는 이제 그쪽에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다음은 정치 일반에 넘어가서 저 사면 문제에 대해서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면 이야기 나오면 아마 안철수 후보께서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저런 평가가 있었고 특히 문재인 캠프 민주당에서 강하게 비판을 하기도 했었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짜장면 집 앞에서 짜장면 먹고 싶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안철수 후보가 보수층의 일종의 추파를 보낸 것 아니냐 이런 평가까지 나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아직 수사 중이고 재판도 시작은 안 됐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재판이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너무 앞서 나간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까지 정치한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저는 이런 선택을 하고 이런 발언을 하면 이쪽 표를 많이 가져올 거라고 계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건 국민들이 아십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한 것이, 저 정치인이 저렇게 행동한 것이 표를 얻으려고 진심이 아닌 이야기를 한 건지 아니면 나름대로 자기 소신에 의해서 한 건지 그거 모두 다 아십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믿는 대로 저는 제 스스로 납득되는 이야기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사면을 그때 말씀하신 게 위원회에서 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논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면을 제도적으로 사면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면 된다라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대통령이 어쨌든 우리 헌법상 사면 권한은 또 대통령에게도 있고요. 그 대통령의 의지는 전혀 반영 안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저는 그 2012년 대선 때부터 사실은 일관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기사도 한번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사면 권한이 남용되면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위원회가 사실은 있습니다만 유명무실하지 않습니까? 그걸 정말로 실질적으로 그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들자. 그건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일관된 생각입니다. 네, 그럼 개헌 얘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세월호 침몰 사건과 그 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사회 전반의 개혁에 대한 요구가 강해지고 특히 그 권력 구조 부분에서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에 대한 지적들이 많이 되면서 개헌을 해야 된다라는 논란도 뜨겁게 일고 있었는데요. 뭐 안 후보께서는 일단 개헌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좀 여쭙고 싶고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개헌에 대한 입장이 조금씩 바뀌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선거구제 개편 얘기를 먼저 하시고 그러다가 탄핵되고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는 개헌에 대한 논의를 또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조금씩 변하신 것 같은데
그 만약에 입장이 바뀌신 거라면 바뀐 그런 계기나 배경 이런 설명도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바뀐 적 없습니다. 그 지금도 그러니까 이제 부분이 기사화가 돼서 그런데요. 종합적으로 좋은 기회에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일단 개헌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그 저는 현실 가능한 시기가 2018년 지방선거 때 함께 국민투표에 붙이는 것이라고 제가 가장 먼저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대선 후보 문 후보도 이제 제 생각에 동의를 해서 그때 하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본인이 개헌 의지가 있고 없고와는 별개입니다. 자, 이제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개헌에 앞서 또는 동시에 진행되어야만 하는 것이 바로 선거구제 개편입니다. 지금은 다당제입니다만 제도적으로 불안정합니다. 이대로 하다가 잘못하면 다시 양당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구제 특성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시대의 흐름인 국민들의 요구인 다당제를 정착시키려고 하면 바로 이 선거구제 개편을 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선거구제 개편하지 않고 개헌만 하고 권력구조를 바꾸면 그러면 양당 중진들에게 권력을 몰아주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저는 그건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선거구제 개편 없는 개헌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실은 이상적으로는 선거구제 개편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개헌이 되거나 아니면 거의 동시에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선거구제 개편 없는 개헌은 저는 또 그거는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바람직한 권력구조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권력구조가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의원 내각제, 그리고 권력 축소형 대통령제, 그 다음에 둘을 어느 정도 합친 이원집정부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그 지금 현재 우리나라 현실에는 의원 내각제는 시기상조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국민들이 일단은 저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지금 현재 그 신뢰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마 국민들께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또 국회도 지금 다당제가 다시 새롭게 정착된 지 1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좀 더 이것이 제도적으로 안착하고 서로 협치의 그 경험이 쌓여야만 됩니다. 문화가 정착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만 지금은 아니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남은 것이 이제 권력 축소형 대통령제 내지는 이제 이원집정부제인데 저는 둘 다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개헌할 수 있는 그 헌법 발의권은 국회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국회에서 개헌 특위에서 논의하고 있으니까 이제 거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으고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개헌 논의의 그 원활한 그 이 저 촉진을 위해서 대통령의 임기를 저 단축하는 이런 부분에도 안 후보께서 찬성하십니까? 임기 단축은 권력 구조가 결정된 그 이후의 일입니다. 만약에 권력 축소형 대통령제라고 하면 임기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를 해봐야 됩니다. 4년제로 할 건지 5년 그대로 할 건지 뭐 3년으로 할 건지 그 다음에 또 이원집정부제로 하려면 그러면 국회의원 선거와 그 시기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또 임기가 정해집니다. 따라서 우선은 지금 임기 단축 이야기 이전에 둘 중에서 어떤 권력 구조를 할 것인지를 정해야 그 다음 논의가 가능합니다. 이 논의 없이 그냥 후순위에 있는 뒤에 있는 것만 이렇게 논의가 된다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인 논의입니다. 의지를 여쭤보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그 개헌 논의의 이 저 촉진을 위해서 대통령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좀 단축하는 이런 그 요구가 국회나 개헌론자들 쪽에서 제기가 될 경우에 안 후보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러니까 그것들 모두 다 권력 구조를 어떤 형태로 할 것인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말씀드립니다. 근데 뭐 예를 들면 권력 구조가 정해지고 순리에 따라서
그 임기가 정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그것에 대해서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그렇게 저 밀고 당기고 그런 일은 생기지 않을 겁니다. 순리에 따라서 이제 해야만 됩니다. 국회의원 임기와 맞춰서 하는 개헌을 하게 될 경우에 임기단 주국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의원 집정부제로 이제 그 권력 구조가 결정이 된다면 거기에 따르는 거지만 만약에 또 권력 축소형 대통령제로 가면 또 그건 또 따로 논의를 해봐야 될 부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임기는 다 채우시고 싶으신 건가요? 저는 순리에 따라서 하자는 그 말씀입니다. 지금 그 논의를 하는 것은 그것 역시 너무나 앞서 나간 이야기입니다. 아까 그 섀도우 캐비넷을 잠깐 언급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이번 대선은 조기 대선이다 보니까 인수위 없는 그런 대선입니다. 그래서 선거가 끝나면 그 다음날 바로 취임을 하셔야 되는데 그 섀도우 캐비넷을 생각하지 않고 계신다면은 예를 들어서 다른 상대 캠프에서 쓰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안철수 정부의 그 예비내각의 구성 기조라든지 기준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 인선 기준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김에 그 안철수 정부의 초대 총리 후보 뭐 염두에 두고 계신 분이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있으면은 어떤 뭐 어떤 분인지 밝히지 않으실 테니까 어떤 그 컨셉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뭐 당연히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은데 능력이 있어서 이제 등용한다. 이건 다음 정부는 절대로 있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 다음은 우리 편 또는 저쪽 편 그렇게 구분하지 않고 그 분야에 있어서 최고의 인재를 등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덧붙인다면 사실은 더 미래지향적이어야만 합니다. 그 좀 더 실무형에 가까운 사람이어야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냥 단순히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이 부족한데 그냥 그 보고서 받고 그냥 결정하는 그런 스타일, 그런 관리형, 그건 지금 우리 대한민국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더 실무형에 가까운 사람이 이제는 장관을 해야 한다. 그리고 대신에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현재보다는 그 장관의 권한을 훨씬 더 확대해서 이제 그 임무를 주는 그런 방향으로만 가야만 합니다. 총리도 사실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총리 실무형이 됩니까? 총리도 그 분야에 있어서 제대로 된 뚜렷한 자신의 소신과 철학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실무형 일까지는 필요 없습니다만. 예, 30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일단 염두에 두고 계신 인물은 있으신 건가요? 여러 분 많으십니다. 우리나라 그 범위를 넓혀보면 정말로 인재가 많다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기준을 듣고 아마 힘을 받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것 같고 난 아니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조금 얘기하는 범위를 좀 줄여서 청와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청와대 생활. 왜 이 질문을 드리는지 아마 함축적으로 느낌이 파고 오실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생각하면 관저 생활 또 뭐 여러 우리를 많이 생각하게 하는 그 부분인데 너무 무겁게 제가 여쭤보진 않겠습니다. 만약에 집권하셔가지고 청와대에 들어가신다면 저녁 시간은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저녁 시간도 지금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시간도 사실은 일하는 시간 아닙니까? 함께 그 적절한 그 당시에 그 꼭 필요한 분들과 함께 저녁 식사 같이 하면서 그 논의하는 자리가 되어야만 됩니다. 그렇다면 전화로 이렇게 지시하거나 대면 뭐 꼭 필요합니까? 뭐 이런 질문까지 나올 정도의 상황이 있는데 그런 현상은 앞으로 안 후보께서 집권하시면 절대 없을 거라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있습니다. 예, 절대로 없을 겁니다. 저는 오히려 뭐 여러 가지 사실은 일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 회사도 해봤고, 그 다음에 대학 교수로서 그 대학원도 저 행정 경험을 해봤고, 그리고 정당 대표로서 또 일을 해봤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제일 좋은 게 대면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전화를 하면 아무래도 그 뭐라고 합니까? 제대로 좀 의사가 전달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은 그래서도 그 오히려 대면해서 서로 의논하고 논의하는 걸 훨씬 더 선호합니다. 그건 옛날에 저 일하는 스타일이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 그 회사에서 CEO인데도 실무자 그 자리에 직접 찾아가서 거기서 회의를 하고 현장에서 회의를 하고 그랬었습니다. 뭐 대학 행정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랬습니다. 네, 그 문재인 후보에게 잠깐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말하자면 광화문 정부청사로 청와대 이전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럴 필요가 있나요? 공감하시나요? 저는 그건 너무 나간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아마 여러 가지 또 그 뭐 장점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단점이 훨씬 더 문제점이 더 많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당장 금방 할 수 있는 일로는 지금 그 청와대 비서동 바로 부근 또는 바로 옆 아니면 같은 건물에 집무실을 설치해서 우리가 이제 웨스트윙에서 보듯이 그렇게 바로바로 그 여러 참모진들과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그게 더 현실 가능성이 높고 그게 훨씬 더 장점이 많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청와대 바로 저 재원 쪽 들어가는 거겠네요. 그러면. 이 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이 공학도처럼 분명하게 좀 답변을 해주십시오. 사드 얘기인데요. 작년 그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면서 반대 쪽에 섰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5일에 그 한 방송과 인터뷰를 내용을 보니까 국가 간 합의는 다음 정부에서도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지금 여전히 국민의당의 당론은 사드 배치 반대인데 후보하고 당의 입장이 다른 겁니까? 그리고 또 그렇다면 사드 배치에 단도직입적으로 찬성하시는 겁니까? 반대하시는 겁니까? 그 저는 지금 이제 다음 대통령은 그 말씀드렸듯이 사드 배치 제대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를 설득하는 게 저는 다음 정부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중국 정부가 대한민국과 정말 수천 년간 사실 이웃나라였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수천 년 동안 좋은 때도 있었고 나쁜 때도 있었습니다. 지난 25년간이 어쩌면 이 한중 역사상 가장 좋은 관계에 있었던 기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양쪽 다 서로 진정한 친구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그 관계가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친구가 되려고 하면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 지금 중국 정부의 행동이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다음 정부는 중국 정부를 저는 꼭 설득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이 북핵 문제는 대한민국 안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고 이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의 동맹인 미국과 공조할 수밖에 없다는 것.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한반도가 북핵 문제 때문에 불안정해지면 그건 중국 국익에도 해가 된다는 것. 그 점을 철저하게 설득을 해야만 됩니다. 설득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십니까? 중국이 끝까지 고집을 한다면? 끝까지 설득 노력을 저는 해야만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시진핑 주석이 좀 회담을 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예측하건대 그 이런 정도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는 북핵은 더 늦출 수 없는 문제니까 중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라 아마 요구할 거고, 중국에서는 지금 사태 심각성은 알겠지만 좀 더 대화하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주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결론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협력하는 정도로 아마 결론이 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그리고 다음 대통령 적극적으로 우선 나서야 됩니다. 저는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반기문 전 총장님 바로 외교 특사로 부탁을 드려서 이제는 그 이 사드 문제 관련한 해결들을 위해서 각국 정부들과 지금 외교적으로 미리 어느 정도 정지 작업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중국 정부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최대한 설득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북핵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고 이제 요구를 하고, 또 미국 정부에 대해서는 절대로 전쟁은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당사국이니까 정말로 이런 문제들에 관해서는 꼭 우리와 함께 협의를 해야만 한다. 그것을 전달하는 게 가장 초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방향입니다. 이제 뭐 답변하시는 것으로 보니까 아까 문재인 후보보다 미래와 안보 분야는 적어도 내가 낫다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 미국과 중국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집권할 경우 안철수 정부 대외 정책의 무게 중심은 미국이 될까요? 중국이 될까요? 외교는 한쪽 선택을 강요받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외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국익입니다. 국익을 가장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그 외교적인 역량들을 많이 펼쳐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수동적이고 수세적으로 따라가다 보니까 오히려 박근혜 정부 초기보다 지금 훨씬 더 나쁜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이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는 역량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우리는 예전처럼 정말 약소국이 아니라 이제는 매력적인 중견국가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첨예하게 그 미국과 중국이 갈등 관계에 있을 때도 우리만이 사실은 미국과도 소통할 수 있고 중국과도 소통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이 장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우리가 중재 노력을 하면서 주도적으로 풀어나간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외교적인 그 공간은 훨씬 더 넓어질 수 있다. 우리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집권하시면은 북한과 지금 남북대화 창구가 전부 막혀 있습니다. 남북대화 바로 재개하실 건가요? 아니면은 또 김정은을 만나서 어떤 남북 간의 이런 문제들을 풀어볼 용의가 있는지, 거기에 조건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지금은 대북 제재 국면입니다. 이럴 때 사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우리가 왜 제재를 하는가, 제재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사실 그 질문이 제일 중요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제재를 통해서 한 체제가 붕괴한 전례는 없습니다. 그러면 왜 제재를 하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조건의 협상 테이블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제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재, 강력한 제재를 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대화를 병행하면서 이 제재 그 협상 테이블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이제 가능할 텐데요. 이 정상회담은 저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정상회담을 열고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 문제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수단일 때 그때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지,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거는 앞뒤가 바뀌었다는 게 제가 가진 생각입니다. 이 중요한 질문이라 제가 좀 보충을 하겠습니다. 그 대한민국 안보의 근간은 한미동맹이죠. 우리 모든 안보 시스템이 미국과 연동이 돼 있으니까. 근데 지금 조금 아까 질문에서는
미국이 중요합니까? 한국이 중국이 중요합니까? 하는데 정확하게 말씀 안 하는데 그럼 이렇게 묻겠습니다. 대한민국 안보에서 미국이 중요한 나라입니까? 중국이 중요한 나라입니까? 미국이 중요한 나라입니다. 당연히 지금 미국과는 동맹관계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 미국과는 동맹관계고 동맹답게 그 관계를 강화해야 됩니다. 중국과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입니다. 그러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답게 이제 그 관계들을 계속 증진해 나가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우리 패널의 질문은 사드에 대한 안 후보의 입장이 왜 변했느냐, 그리고 당은 아직도 반대인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이 없으셨어요. 아, 상황이 바뀌면 입장이 바뀌어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런 외교적인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그 전에 입장을 고집하는 것이야말로 사실은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지난 10월 20일입니까? 그때 이제 한미 국방장관이 서로 공동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그 시기 전후해서 이것은 이제는 국가 간에 서로 합의이고 합의가 확실하게 이제 그 공동 발표를 통해서 이제 된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다음 정부는 국가 간의 합의는 존중해야만 한다. 그게 외교가 외교의 기본이라고 봤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는 대선 기간입니다. 대선 기간에 이제 대선 후보 중심으로 당내 여러 가지 그 생각들을 함께 논의해서 이제 그 대선 후보 제 생각대로 그렇게 설득해 나가고 저희 당 한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시급한 문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저께인가요? 뭐 일본으로 돌아갔다가 45일 만에 돌아온 나가미네 중앙일본 대사가 탄핵 국면이고 한데 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면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이게 외교적으로 좀 이례적이고 원래 카운터파트는 외교 차관 또는 어떨 땐 차관 건데 형식도 그렇지만 또 내용 면에서도 위안부 합의 이행하라는 입장 일본 측 입장을 뭐 홍보할 거 뭐 설득하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일본 측 처사 어떻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혹시 나가미네 대사가 안 후보 뵙고 그런 행위를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죄 위안부 합의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제일 먼저 사실은 위안부 합의 문제부터 말씀드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한국 정부가 과연 위안 그 소녀상에 대해서 다른 그 이면에 합의가 있었는지 만약에 있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합의는 지금 생존자들이 살아계시는 문제 아닙니까? 그 생존자분들의 그 어떠한 의견 수렴이나 또는 소통 없이 국가가 일방적으로 지금 이걸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음 정부에서는 이 위안부 할머님들과 상의해서 이분들의 의사가 반영되게 고쳐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 좀 더 이제 나가면 한일 관계가 저는 제일 이상적이었을 때가 1998년에 김대중 오부치 한일 파트너십 선언 때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때 의미가 있는 것이 오부치 총리는 자민당 총리였습니다. 다른 그 민주당 총리와는 또 다른 무게감을 저는 그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하게 한일 양국 모두 그때 그 정신에 입각해서 돌아가야만 한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원래 제가 그 학제 개편 얘기를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워낙 말씀을 많이 하셨고 학제 개편에 대한 그 구상을 하게 된 계기 이런 것도 많이 말씀을 하셔서 좀 다른 걸로 급하게 바꿔서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기조 발제문을 보면 공정한 기회의 나라를 만들겠다. 성실한 노력이 돈보다 더 가치 있게 평가되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최저임금 문제는 그 지금 후보님께서 생각하시는 이런 구상을 좀 어떻게 현실화할 것인지에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지금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6,470원입니다. 예. 작년보다 8% 정도 올랐습니다. 정확하게 7.3% 예, 예. 올랐죠. 지금 그러면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 또 다른 후보들도 최저임금 1만 원에 이르기까지 인상 속도를 높이겠다고 약속을 했는데요. 안 후보님께서는 좀 어떻게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좀 실행해 나가실 계획이신지. 저는 점진적으로 올리는 것이 옳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2022년 정도 되면 만 원 정도에 이제 도달하는 것이 그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최저임금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더 큰 문제가 최저임금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도 그것보다 못 받고 있는 사각지대 문제를 함께 해결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아마 최저임금이 높아질수록 이 사각지대는 더 커질 겁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에 그 최저임금보다 못 받는 그 노동자가 300만 명 정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만 더 많아질 겁니다. 이 문제도 동시에 저는 해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게 주식 이런 데 잘 몰라서 그런데 알고 최근에 보니까 안저 후보님 지지율 올라가는 거 비례해서 안랩 주가도 엄청 뛰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재산이 작년 말 1,175억 신고했는데 지금 엄청 늘셨을 것 같은데 대통령 후보로서 이 늘어난 재산 후보로 부담이라 그럴까 뭐 아무튼 약간 그런 신경 쓰이지 않으신지 혹시 나중에 대통령 되시면 지난번에 한번 절반 기부하셨다 그러는데 통 크게 확실하게 이거 정리할 의사는 없으신지. 저는 당선되면 당연히 백지신탁 하겠습니다. 그게 법으로 규정된 겁니다. 법에 따르겠습니다. 제가 약간 뭐 여담성 질문입니다. IT 업계에서 그 안철수의 과거의 레퓨테이션은 좀 외톨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안철수 연구소 사장 시절에는 직원들과 밥을 먹어도 더치페이를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걸 왜 여쭤보냐면 그 박근혜 대통령의 그런 어떤 그 불통 이런 것들이 좀 걱정이 돼서 그런 자연스러운 소통을 잘 하실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직원들과 같이 밥 먹었다는 말씀을 또 직접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경우가 틀립니다. 그 제가 회사 10년 하면서 했던 일이 영업입니다. 아마 제가 개발하고 있었을 거라고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벤처기업의 CEO는 그 회사 영업맨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회사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영업했고 청춘 콘서트 통해서 수많은 젊은이들 만났고 그랬었습니다. 뭐 그 말씀이 이미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직원들과 더치페이를 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없나요? 그게 경우에 따라서 그럴 때도 있었고 아닐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적으로 먹을 때와 그리고 뭐 저기 회식할 때는 또 틀리지 않습니까? 회식할 때는 뭐 당연히 직원들이 돈 내는 건 회식이 아니니까요. 직원들이 조금 섭섭할 때도 있었겠군요. 김영란법 연습을 미리 하신 거예요. 호사담화라고 하니까 안 좋은 질문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그 광주 경선에서 그 선거인단을 모집하고 투표소까지 그 왕복 교통편을 제공한 혐의로 지금 국민의당 관계자 두 명이 검찰에 고발돼 있고 오늘 아침 소식을 들어보니까 검찰에서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섰다고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이 혐의가 사실이라면은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후보하고 관련이 돼 있으면은 후보의 어떤 이 불법 혐의도 있을 수가 있는데 혹시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후보께서 어떻게 알고 인지하고 계시고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저는 그 법에 따라서 단호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 당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 받으셨습니까? 그 법에 따라서 단호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그 이 내용 검찰 이 선관위에서 발표한 이 혐의 내용 자체는 알고 계시는 겁니까? 저는 자세하게는 모릅니다만 법에 따라서 단호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오늘 안 후보께서 뭐 워낙 특별한 일정 때문에 저희한테 좀 요청을 해서 오늘은 토론회를 이 정도에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안 후보께서 본인에 대해서 과거 4년 전보다 천만 배는 뭐 강해졌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천만 배까지는 몰라도 상당히 강해진 면모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고맙고요. 이것으로 반응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Thank you.